그 세치의 흙바닥을 잘못 놀렸다간 두 명의 부인과 일곱 명의 자식은 물론 21명의 손주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오. 아시겠소? 시종 대신을 불러오겠사옵니다, 황후마마. 그자에게 황후마마의 말씀을 빌려 다시 적을 한 명하시옵소서. 마마께서 나서시기가 그러하오시면 소장이 직접 그자에게. 난 오직 한 사람만을 얻고자 했네. 그분을 얻는다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아. 난 그분이 내 것인 줄만 알았네. 근데 내 치마폭으로 온 천하를 다 품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분께서 날 버리시다니. 황마마, 당치도 안 싸웁니다. 버림을 받으시다니. 자네들은 내 심경을 모르네. 이제 와서 유서를 고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난 이미 가진 것 없이 다 잃었네. 마마께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밖에 염상궁 있는가? 예, 마마. 지금 곧 신녀들에게 대전으로 모이라고 전하게. 알겠사옵니다, 황마마.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황마마? 황마마. 아하, 조용 조용. 아들처럼 시끄럽기는. 황후마마 납시오. 오래들 기다리셨어. 내가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그대들을 불렀소이다. 폐하께서 시중 대신을 통해 내리신 유서장이요. 직접 받아적으신 시중 대신께서 이 유서를 대독하시오. 지임이 죽으면 이 나라 사직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지임의 아들, 셋째 아들 천이가 황위를 계승한다. 또한 지임의 황후 무측천은 태후가 되어도 절대 정사에 참여하지 말라. 단, 국가의 대사를 해결하지 못해 이 나라의 위기가 온다면 그땐 무측천이 정부에 참여해도 좋다. 하나, 그 전까지는 절대 황후는 정사에 참여하는 일이 있으면 아니 된다. 이 명을 어긴다면 태왕 대비해서 폐위시키고 감옥사로 출가시켜라. 궁안의 모든 사람들과 신료들은 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라. 다들 잘 들으셨어? 예, 황후마마. 지금 폐하의 환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시오. 폐하께서 승하하시고 난 후에 어떤 분열과 혼란이 올지 모르오. 해서 폐하의 유지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니
조정 충신들은 그 뜻을 잘 알고 대비토록 하시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황후 마마께서 폐하의 유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다니요.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소. 대체 무슨 속셈인지. 난 황후 마마가 무섭소이다. 무섭다니요? 황후께서 폐하 유지대로 뒷방에 물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소이다. 헌데 황후 마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지를 따른다고 하진 않았소이까? 그래서요? 대단한 자신감이 아니오.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말이오. 허면 황후께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오? 치명적인 약점을 다 내보여도 거침이 없었소이다. 그거야말로 무언의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듣고 보니 이맹대가의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유지를 발표하면서 모골이 송연한 느낌이 대체 무언가 했더니 바로 그런 것이었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폐하의 유지대로만 보면 더 이상 황후를 두려워할 연유가 없거를.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고 있질 않소. 고도의 심전을 펼치고 있어. 황후가 그 현란한 치마폭으로 우리 눈앞을 현혹시키고 있소이다. 하시겠소, 설장군? 예. 주십시오, 황마마. 뭐 그리 속이 타서 그 독주를 단숨에 들이키시오? 황후마마, 소장을 그래도 못 믿으시옵니까? 못 믿다니요. 내가 왜 설장군을 못 믿겠어? 하운데 마마, 어쩌자고 그 유설 신녀들 앞에 다 밝히셨사옵니까? 소장에게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은. 이해고 장군으로부터 아무런 언질도 없었어. 황후마마에 관해서라면 이 설인경에 이런 방구도 없었사옵니까? 그래야지요. 사내의 입이 무릇 그 정도는 무거워야지. 황후마마, 너무하시옵니다. 이해본 믿고 설인규는 못 믿겠단 말씀이시옵니까? 난 폐하의 유지를 충실히 따를 것이요. 하옵시면 태자가 황여우로 관한 후에 태우전에나 물러나 계실 것이란 말씀이시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황제가 할 일이지 태후가 할 일이 아니지 않소? 황마마, 폐하께서는 분명 나라에 위기가 오면 그때 정사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소. 새 황제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하의 유지대로 정국에 관여하게 될 것이요. 하오나 마마, 그때가 되면